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시바이뉴의 인기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과 동급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강재환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 시바이누가 폭등을 할 것이다 라는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센트 간다, 또 다른 사람은 1달러 간다, 누구는 10달러 간다, 각자 서로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죠. 유튜브 댓글들만 봐도 그래서 도대체 영상에서 말하는 금액대에 가는 게 언제냐고 답답해하시는 댓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수십 년 지나서 내가 죽을 때 되어서 올라가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답답해들 하시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현재 시바이누는 최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해 있는 상태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본전까지만 상승을 해주면 털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죠. 솔직히 시바이누가 장기적으로 확실히 상승해줄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까? 이런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아니 시바이누 상승하기는 하는 걸까? 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내용을 가져왔으니까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미국엔 로빈후드라는 암호화폐 등의 거래를 지원을 하고 특히 제로 커미션, 즉 수수료가 없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시바이누 이야기를 하기로 해놓고 왜 로빈후드 이야기를 하냐고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로빈후드를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 그 수가 최소 1100만이 넘는다고 하죠. 뭐 어찌 보면 당연하죠. 수수료가 없는데. 2020년대 미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불러온 제로 커미션의 대표 주자로 뽑히는 기업인 로빈후드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것도 무려 185억 달러. 하나로 25조 4천억이 넘는 거대한 증권 암호화폐 거래소죠. 우리나라 기업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LG화학이랑 동급인 시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LG화학은 코스피 시총 13위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거대하고 유명한 로빈후드에서 이제 시바이누 코인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로빈후드 자체에서도 시바이누를 초거대 물량을 매집을 해서 시바이누 보유순위 3위에 오르기도 했죠. 현재 로빈후드에서 거래가 가능한 코인은 메이저 코인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카르다노, 솔라나 등등이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시총 역시 거대하며 기술력 역시도 뛰어난 코인들이 로빈후드에서 시바이누와 함께 거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리고 구독자님들,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뭔 페이팔이냐고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테니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페이팔은 미국의 간편결제 및 송금 서비스 기업인데요. 시총이 무려 640억 달러, 하나로 88조가량에 해당하는 거대한 기업인데요. 국내 코스피 3위에 위치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77조니까 그 이상의 거대한 기업이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삼성페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만큼이나마 미국에서의 점유율 역시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50%나 되는 수준인데 정말 대단하죠. 애플페이도 있는데 50%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만큼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런 세계적인 메이저 기업에서도 시바이누 코인을 거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로빈후드도 그렇고 페이팔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시바이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있는데요.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 광고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우리의 시바이누 딱 이 세 가지만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바이누의 인기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두 개의 메이저 코인과 동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뉴스만 보고 한국 뉴스 기사만 읽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시바이누가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는지 감을 잘 못 잡고 있어요. 마치 우물한 개구리 같지요. 이처럼 시바이누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관심을 받고 있고 개발자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그 기술력이 원래도 뛰어났지만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이누가 우리가 원하는 금액대인 동전, 지폐가 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한 건 역시 사실입니다만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단시간에도 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그때까지 그냥 시바이누만 주구장창 사가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나? 그건 또 아니죠. 시바이누가 떡상을 하는 그 전까지 또 다른 먹거리를 통해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구독자님들, 주식 투자해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주식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 가지의 세력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식은 국내 증시, 해외 증시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세력이지만
코인은 보통 기관과 외인, 그리고 진짜 돈이 많은 개인을 합쳐서 고래라고 표현을 하죠. 구독자님들, 만약에 주식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과거 거래 내역과 현재 현황, 그리고 현재 거래 중인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이 매수하는 걸 함께 들어가면 되고, 그들이 매도할 때 함께 나올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그런데 코인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정보, 솔직히 저만의 노하우여서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구독자님들이 정말 저를 믿고 많이 좋아해 주셔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바로 공개를 할게요. 이 사이트는 듄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알트코인 거래 내역을 통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위에 검색란에 Diffimoshi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막 뜨죠? 여기에 뜬 것들은 모두 암호화폐 분석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맨 위에 뜬 이 분석가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팅을 해놓은 일종의 알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돼요. 여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 토큰 어드레스라고, 즉 알트코인 거래 기록이 담긴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야 하는데요. 그 주소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코인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역시 밈코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 시바이누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시바이누에 대한 정보들이 뜨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듄으로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 주신 다음 왼쪽에 날짜를 10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죠. 이더리움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여러 가지의 정보들로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화면을 내리시면 이쪽에 지각, 빼 증가수, 가격 변동들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고래들의 지갑 주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리시면 추정이익 상위권 100개, 그리고 거래량 상위권 100개 지갑의 주소들도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정보인지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솔직히 진짜 큰맘 먹고 공유해드린 겁니다. 자, 사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죠. 그렇기에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바이누의 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를 찾으러 가보시죠. 방금 이 듄 사이트에서 시바이누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간 여기 수많은 지갑들 보이시죠? 이 주소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D뱅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듄에서 알아낸 주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여기에다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라 노가다도 굉장히 심하고 눈도 엄청 아프고 진짜 귀찮아요. 하지만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 미리 다 검색을 해뒀으니 쉽게 편하게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튼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보다가 고래로 예상이 되는 주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여튼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D뱅크에 붙여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계좌 정보가 나오죠. 현재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약 10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 하나로 환산을 하면 대략 13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시바이누에 투자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딱 두 가지의 코인으로 약 140억가량을 들고 있다? 140억가량이 뭐 정확하게는 136억이죠. 이 금액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상 몰빵을 해둔 거잖아요. 장담하는데 이 지갑의 주인은 지갑이 한 개가 아닐 겁니다. 고래들이 지갑을 나눠서 여러 개로 그냥 돈 좀 있는 개인이냐 거래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시바이누만으로는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요즘 가장 핫한 페페코인도 찾아봤는데요. 페페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 고래는 무려 3,400만 달러, 하나로 5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의 지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려 3,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비중을 페페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그 지갑들이 어떤 코인에 대량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코인을 언제 파는지,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고래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오는 이상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고래들을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 비교적 조금이라도 더 쉬운 코인계의 큰손들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친암호화폐 선두주자이자 미국 대선후보이며 재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갑, 그리고 도지코인과 시바인의 파더이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 전 재산을 올인하고 남들에게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라고 강조를 했던 다빈치 제레미,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나무 언니 캐서린 우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수천억 혹은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부자들, 이들의 지갑을 추적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중복된 코인을 찾아 만든다면 그 코인으로 우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알려져 있지 않는 코인 지갑으로 유추되는 지갑들을 찾아냈고, 그 지갑에는 굉장히 생소한 코인 몇 개가 겹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그 코인들의 내용들을 훑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기사는 작년 말에 올라온 미국 CNN 기사이며 해당 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중 한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실제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대중들에게 언급이 된 적이 있는 코인이었으며,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코인이 차세대 코인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아 이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는 자체 필터가 진행이 되었나 봅니다. 벌써 투아웃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제 채널에서 더 이상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747-3347 010-5747-3347 이 번호로 문자 7 넣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등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칭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 후에 공유를 해드리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혹시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분이 계신다면 그냥 이 코인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지난 이후 이 코인이 얼마까지 상승하는지 그것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신다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억만장자들이 선택을 한 그 다음 코인을 받아가시면 되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